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 수요예배를 통해서 영광을 크게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이름의 영광을 온전히 올려드립니다. 성벽이 무너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여호와의 영광에 선포할 때 모든 작전실,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에 하나님 원수들의 세계에 떠나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소서. 천사들은 더울 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드리겠습니다. 빵빠레를 올려주세요. 우리 옆사람에게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자, 오늘 제목이 굉장히 또 은혜가 될 것 같죠. 전대에 부어지는 재정의 기름붐. 제가 이 전대, 지갑에 부어지는 이 기름붐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오늘 예수님께서 전대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했는지, 예수님의 지갑에 대한 견해. 예, 지갑이란 말은 오늘날 재정 상황을 말하는 거죠. 전대는 과거에는 뭐 은행이 없었기 때문에 전대 자체가 은행이거든요. 지갑이. 예, 지갑 자체가 재정 상황이고, 그래서 전대에 부어지는 재정의 기름붐, 이런 제목입니다. 일단은 말씀을 좀 읽겠습니다. 요한 1서 2장 27절이에요.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붐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자, 기름붐은 어디로부터 오는 건가요? 주께로부터 받는 거죠. 그래서 너희는 주께 받은 바, 주께로부터 기름붐 받았다는 얘기예요. 주께 받은 바 기름붐이 어디에 거합니까? 너희 안에 거한다. 그렇죠?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이 기름부음은 오직 성령님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기름부음 하면 여러분들은 성령님 이렇게 하시면 돼요. 예, 기름부음이 너희 안에 거한다 그러면 성령님이 너희 안에 거한다 이렇게 말씀하면 돼요. 그러니까 오늘 이 기름부음 어노인팅이란 말은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그런데 이 요한 1서의 이 사도 요한은 이 기름부음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너희 안에 이 기름부음이 거한다. 이건 어디로부터 왔다? 주께로부터 왔다. 근데 이 기름붐이 임하면 너희는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 기름붐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그 말은 성령의 역사를 말하는 겁니다. 성령의 감화와 감동, 그리고 성령의 권능까지를 말하는 거죠. 다시, 성령의 역사, 감화와 감동과 내주와 충만과 이 모든 것을 포함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목사가 손을 들고 축도할 때, 이제는 우리 그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신 것,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 충만, 위로, 역사, 이 모든 것들이 너희에게 함께 있을지어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 기름붐이 우리 안에 거하는 순간, 이 기름붐을 굉장히 그 포괄적, 통합적, 그리고 전체적으로 말할 때는 이 기름붐은 성령님이에요. 성령님이 너희 안에 거한다 그런 말이에요. 예. 그런데 이 성령님은 우리를 통치하시는 분이신데, 그 성령님은 통치 분야가 다르잖아요. 재정의 기름붐, 그죠? 예. 그다음에 비전의 기름붐, 또 사역의 기름붐, 뭐 찬양의 기름붐, 예? 말씀 전하는 데 기름붐, 이런 이 성령님께서 그 사역, 그러니까 사역을 탁월하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기름붐으로 구별하시기도 하고, 그 기름 부음으로 그 사역이 강력하게 만드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이 기름 부음이 임하면 누구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 없다. 오직 성령님이 너희를 가르치신다. 그리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너희 모든 것을 가르칠 것이다. 그리고 참되고 거짓이 없다. 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예, 그러니까 이 기름 부음을 받는 것은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기름 부음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여금 상황에 지배받지 않고 상황을 지배하게 만든, 이거 엄청난 얘기고, 이것은 박영민 목사가 했다고 후세에 알려주세요. 아멘 안 하는 거 봐. 예. 이 기름 부음은 상황에 지배받지 않고 그리스도인으로 하여금 이 기름 부음을 받아 모든 상황을 지배하게 만든다. 이게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거. 모든 상황 안에 재정이 포함되겠죠. 예. 재정이 지금 바닥이에요. 마이너스입니다. 이 재정 때문에 내가 꼼짝을 못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
기름 부음으로, 재정의 기름 부음으로 상황을 압도하고 변화시켜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게 쉽지 않겠죠? 그러나 기름 부음이 임하면 상황이 변화됩니다. 어떻게 변화됩니까? 초자연적인 역사로 변화되는 겁니다. 성벽이 무너졌죠. 예? 아까 우리 전에 저 성벽, 예? 나팔 소리 시온성이 하면서 그 성벽을 향해 나팔을 불면, 나팔이 쇼파르죠. 아까 제가 쇼파르를 불러가지고 항의 전화가 왔어요. 미안합니다. 아래층에 계시고 2층에 계신 분 미안합니다. 네, 항의 전화가 가지고 그레이스 김이 항의를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그래서 어쨌든 코프소 사옥이 필요하긴 합니다. 예. 코프소 사옥이 만들어지면 방음 장치를 완벽하게 해가지고 이 소파리를 수요일 밤에 마음껏 불어서, 아니 나는 감동이 되잖아. 막 나팔 소리 시원성이 하니까 막 부르고 싶잖아, 나팔을, 소파리를. 그래 막 감동이 돼서 조금 세게 부르지도 않았어. 조금 불렀단 말이야. 뚝 이렇게. 그런데 전화가 빗발쳐가지고 미안합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주민 여러분 미안합니다. 근데 사실은 이 소파르가 얼마나 하나님의 임재를 부르는 소리거든. 이 나팔은 하나님의 임재를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께서 강림하실 때 그 왕이 강림할 때는 반드시 천사들이 나팔을 불어요. 에?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그러니까 천지가 진동해. 2층 아래층 다 진동하지, 나팔 소리가. 근데 휴거 때 천사들의 나팔 소리는 2층 아래층이 아닙니다. 이거는 천지, 예? 온 대륙을 진동하는 나팔 소리가 들리고, 떼끼아가 돌라, 예? 떼끼아가 돌라, 그러면 쫙 올라가는 겁니다. 예? 지금 여러분들이 메이커를 입던, 싸구려 남대문 시장표를 입었던 상관없어. 다 벗어 떼끼고, 우리 주님이 주신 세마포 입고 천사들의 날개 소리와 함께 날아오르는 거예요. 곧 이 이벤트가 있을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두 손 들고 아멘. 박수로 영광. 빵빠레를 울려라. 아, 댓글에 재밌네. 주민 여러분 사과드립니다. 했더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옥을 위해 기도를 많이 해줘야 돼. 그래서 뭐 작든 크든 해가지고 완벽하게 방송국을 만들어가지고 이런 항의가 없도록. 예, 항의가 있으면 좀 되게 미안하기도 하고 또 화도 나요. 그렇게 시끄럽게 한 것도 아닌데 그런 거 가지고 전화를 하나. 또 한편 또 그래요. 예. 지배들이 마중물을 해줘야 돼. 마중물, 코뿔소 마중물 한 구자를 해주셔야 이게 성령님께서 감동하셔서, 예? 예. 재정이 막 쏟아져서 그 건물을 누군가 사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중물이 오면 나중에, 예? 생수가 이렇게 터져 나오듯이 말이에요. 예. 하나님께서 재정을 준비해 두셨거든요. 나는 그걸 알아요. 왜냐면 서울영광교회 해봤잖아. 김포영광교회 해봤잖아. 그 마중물, 시연금, 비전원금 해봤잖아. 예. 천사운동. 근데 이게 그게 차고 감동이 되면요. 어느 순간 하나님이 초자연적으로 역사하더라고. 그러니까 제가 이것도 한번 보여드리고 싶은 거예요. 지금 재정에 대한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 기름 부음의 역사를 또 한번 보여드려요. 지금 최근에 많은 분이 들어오셨잖아요. 최근에 들어오신 분은 이걸 못 봤어. 근데 과거에 서울영광교회에 계신 분들은 이 박인민 목사가 기름 부음을 통해서 어떤 일을 벌인지 알거든요. 근데 최근에 오신 분들은 이걸 모른단 말이야. 그러니까 최근에 오신 분들에게 이 재정의 기름 부음이 어떤 건지를 이 코뿔소 사옥을 통해서 보여줄 것 같아. 박수로 영광. 빵빠레를 울려라. 아니요, 진짜 농담이 아닙니다. 제 마음이 그래. 성령님께서 그런 감동이 와. 내가 다시 한번 너에게 보여주겠다. 예? 너희가 100만 명을 깨우고 이스라엘 회복을 위해 이렇게 코뿔소 패밀리가 사역을 하고 이렇게 정말 이 최고의 예수 이름을 높여드리고. 제가 오늘 놀라운 건 하나님의 교회에서 전화가, 하나님의 교회에 전화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 이단에 빠졌던 분이 오늘 등록을 하셨는데요. 와, 나 너무 감동, 막 눈물이 막 날라 그래. 그분 지금 오늘 들어오셨을 거예요. 와, 어떻게 이분이 5년 동안 하나님의 교회에 있었는데요. 뭔가 코로나 때 하나님의 교회가 많이 빠져나갔대요. 그러니까 자기네끼리 그래요. 그러니까, 와, 왜 이렇게 빠져나가지? 왜 이렇게 빠지는 거야? 자기가 들은대요. 리더들이.
그 하나님의 교회 리더들이 신천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리더들이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빠져나가지? 아니, 그 코로나 전에는 막 모여가지고 막 세미나하고 계속 하나님에게 교리를 가르치니까 사람들이 정신없고 그 다음에 유튜브 보지 마라 그래서 안 봤는데 이제는 코로나 때 이 사람들이 모일 시간이 없으니까 자꾸 유튜브를 보는 거야. 코뿔소TV를 보고 이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교회도 절기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단인 거죠. 이단인데 겸허하게 그 어떤 그런 14만 4천 이런 계시록을 얘기하면서 했는데 그럼 14만 4천이 뭘까? 근데 코프소목TV에 14만 4천을 보니까 이거 아니네 이거? 완전히 그 거짓말이네? 예. 그 다음에 절기, 나팔절 이게 다 있기는 말하기는 말하는데 완전히 이게 코프소 목사와 틀리네? 그러면서 이분들이 변화돼가지고 다 나와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오늘 등록하신 분이 여러 명이 나왔대요. 박수 한번 해요. 빵빠레를 울려라. 세상에 한번 생각해보세요. 내가 눈물이 날라고 한 게 여러분 이단에 빠진 사람 한 사람 건져내기가 쉽습니까? 한번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이단에 빠진 사람 한 사람 건져내기 쉽냐고. 근데 코프스 목사 설교가 이 사람들의 가슴을 때리는 거야. 우리 잘못 믿었네? 이거 이단이네? 넣어버리는 거야. 그리고 오늘 등록했어요. 에? 등록하고 100만 원 헌금을 했어, 알리아 헌금을. 세상에나, 세상에나. 봤지, 세상에 이런 일이. 세상에 이런 일은 다 개새끼가 무슨 뭐 달 보고 짓는 게 아니야. 이런 일이 세상에 이런 일이야. 그럼 이렇게 귀한 일을 하는 코뿔소 TV를 하나님이 가만 놔두겠냐고. 내가 볼 때는 사업을 준비해 놨어. 사업 기금이 이미 다 준비됐는데 아직 마중물이 채워지지 않았고 마중물이 이게 채워져야 되는데 너희 코뿔소 TV 채널 시청자들이 어떤 감동으로 하는가 보자 하고 마중물을 준비해 놨다가 나중에 그것이 올 거야. 그거 내가 보여주고 싶어. 진짜예요. 하나님 내게 기름 부음이 있다는 증거를 한번 보여주십시오. 하나님 박인민 목사에게 기름 부음이 있다는 증거를 코뿔소 사업으로 마지막 이제 서울영원교회 했고 김포영원교회 했으니까 이제는 마지막으로 코뿔소 이 사업을 통해서 보여주십시오. 내가 기도하고 있어요. 보여주고 싶은 거야 내 마음에. 근데 보여주기를 기도했는데 아직 안 되는 거 보니까 마중물이 부족한 것 같아. 마중물. 어느 순간 차면 딱 옵니다. 서울도 그랬고 김포도 그랬습니다. 그것이 그걸 살 만큼 돈은 아니에요. 근데 초자연적으로 우리가 수십억짜리 빌딩을 돈 하나 없이 사버렸잖아요. 그 마중물로는 인테리어만 하는 거예요. 마중물은 인테리어만 했어요. 서울도 그랬어요. 서울도 턱도 없어. 그런 땅과 건물 어떻게 삽니까? 근데 그걸로 마중물로는 인테리어만 해요. 인테리어 할 정도만 어느 정도 차면 재정이 와요. 초장애적으로 그게 내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궁금해요. 2022년에 이런 일이 일어날 것 같아. 아멘. 그리고 나는 그걸 보여주고 주님 올라가면 그만이야. 내가 그거 가지고 가겠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는 걸 보여주는 것도 중요하다. 거기서 방송하다가 그냥 거기서 하나님께 올라가면 그만이지. 그걸 내가 삶아 먹겠습니까? 근데 그게 한번 보여줄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왜 그러냐면 제가 오늘 이런 그 간증이 엄청나게 왔는데 재정, 박인민 목사를 통해서 재정의 기름을 받은 분들의 간증이에요. 목사님, 살로마베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받은 놀라운 간증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목사님을 만난 건 제 인생의 가장 귀한 축복입니다. 목사님을 만난 지 1년 6개월의 시간이 됐는데 하나님께서 재정의 기름 부음을 주셨습니다. 그 가장 가까운 분이 저에게 재산 증여를 해줬는데 부동산 7억 현금까지 해서 10억을 올해 증여를 해주셨고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교회 세우는데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게 아니어서 지금 이제 준비하고 있는 것이고 제가 이렇게 물질 축복을 받은 건 주님께서 깨닫게 하셨는데 시편 122편 6절 이스라엘의 평화를 구하라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라 말씀대로 눈물로 기도하며 진실하게 축복했더니 하나님께서 언약의 말씀대로 성취하셨습니다. 하나님께 무한 영광 돌리며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2020년도 여호와일의 축복이 커플소 특전사들 가정에 늘 함께 하기를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분이 이제 알리아 헌금, 이스라엘 헌금, 코뿔소 후원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갑자기 10억이 증여를 받은 거예요. 그리고 김포 교회 근처로 지금 이사 올 준비하고 있습니다.
충청도에 사시는데요. 저는 이제 이 프라이버시를 제가 지키기 위해서 누군지 눈치 못하도록 절대로 개인정보는 안 줍니다. 예. 아, 그런 분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이것 때문에 이제 교회, 이스라엘 교회 세우는 것 허락받고 하겠다. 이렇게 이제 하신 일이 있었고요. 그러니까 이분은 자기 인생에 코브스 목사를 만난 게 최고의 축복이다. 왜냐면 제단계 기름을 받은 거예요. 예. 전혀 생각지도 못한 돈 10억을 기증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이제 여러분의 가정에도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미러클 머리가 날아오르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정말 사단의 빼앗긴 재정이 다 쳐다오기를 바라고 여호와 일에 준비된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믿는 거예요. 코프소 사옥에 대한 여호와 일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분명히 있죠. 아니면 하나님이 이단들을 막 해결시키고 카톨릭 신자들이 얼마나 많이 얘기하고 돌아왔습니까? 코프소 TV를 통해서 신천지에 돌아오고 하나님의 교회에 돌아오고 막 카톨릭 이렇게 돌아올 수 있는 방송을 할 수 있는 채널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 하나님이 이 방송에 얼마나 관심을 갖게. 그러니까 틀림없이 저는 코프소 사옥을 한 3층 빌딩을 생각하고 있어요. 3층 빌딩 위에 살고 아래층 방송국하고 이렇게 3층 정도의 어떤 그런 걸 좀 생각하고 있는데 기도하고 있는데 요즘 이제 부동산 가격이 올라와서 좀 비싸요. 그러니까 엄두가 안 나는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너무 가격 부동산 가격이 올랐는데 이제 올해는 조정이 될 것 같아서 하나님이 그때를 기다리는 것 같아요. 경매로 사면 너무 좋고요. 브레드TV는 경매로 샀거든요. 브레드TV 4억은. 그래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걸 하나님이 예비해 두셨거나 아니면 초자연적인 역사로 또 그렇게 하실 걸 믿는데 제가 왜 이런 재정의 기름부에 관심을 가냐 얼마나 관심을 가졌는지 제 간증 지갑관증 아시죠? 지갑관증 샤론아 지갑을 하나 가져온나 샤론이 지갑 축복해 줄게 에스더 지갑 가져와 에스더 너 시집 갈 때 쓸 지갑 가져와 내가 샤론이 지갑 가져라 했더니 안 뺏기려고 에스더가 자기 방으로 막 뛰어갔습니다 지금 방송하다가 차. 예. 네. 이스라엘 전문 방송은 브레드TV와 코프소 TV잖아요. 이 두 방송밖에 없습니다. 국내에. 이스라엘 전문 방송은 브레드TV와 코프소 TV예요. 그러니까 브레드TV는 먼저 10년 전에 했잖아요. 그러니까 축복을 이미 받아야지. 김용철 감독님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네. 너무 멋있어요. 내가 가야 되는데 방송 사역 거기 한번 오라고 차 한잔 마시자고 오라는데 시간이 없어서 못 갔어요. 한 번은 제가 그 오살리 기도원 집회하고 이제 집회 끝나고 일산은 가는 김에 아 여기 브레드TV 한번 드리자 차 한잔 마시자고 가려고 전화를 했더니 목사님 저 충청도입니다 그래가지고 지방 가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못 갔는데 아주 그 멋있어요. 그 아주 그 산 밑에 이렇게 3층짜리 2층인가 3층짜리 빌딩인데 경매로 샀거든요. 그래서 한번 코프소 TV도 도전 네. 하나님이 예배 놓을 거다. 근데 제가 얼마나 이 지갑, 오늘 이게 전대라고 그러죠. 이거를 이제 전대라고 번역을 했어요. 사실은 지갑이 맞아요. 지갑. 예, 지금 현대어로 지갑인데 성경 언어로는 전대라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 제가 오늘 중요한 설교를 할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설교를 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22장, 35절, 38절. 모든 성도들 이 화면을 보고 있는 모든 성도들 지갑 가지고 나오세요. 아 맞아. 오늘 특별한 기름부음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오늘 전대에 부어지는 기름부음이니까 다 지갑을 가지고 오세요. 화면 앞에 다 지갑을 가지고 앉으세요. 내가 오늘 축복할 거예요. 내가 어마어마한 얘기를 할 거예요 오늘. 네 지갑. 네. 왜냐하면 여러분 이걸 애언적 액션이라고 그러거든요. 저는 애언적 액션이 뭐냐면 나팔을 왜 부냐고요. 나팔을 안 불어도 주님은 무너뜨릴 수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나팔을 안 불어도 무너뜨릴 수 있어요. 여러분 그 열왕기하 사장에 나오는 그 빛 때문에 고통당하는 그 여인이 굳이 기름을 가지고 그 힘들게 빈 그릇에 부어야 됩니까? 그거 안 부어도 얼마든지 하나님은 갖다가 그냥 금을 줄 수도 있고 뭐 여러 방법이 있죠. 근데 하나님은 왜 그런 퍼포먼스를 하십니까? 그게 애언적 액션이거든요. 제가 어떤 얘기를 할지 여러분 이제 아마 제 간증은 아시니까 일단 말씀을 읽고 할게요. 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전대와 배낭과 신발도 없이 보냈을 때 부족한 것이 있더냐? 이르시되 없었나이다. 이르시되 이제는 전대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지갑을 가지라는 겁니다. 아니 그 전에는 전대 없이 배낭 없이 신발 없이 보냈는데 이제는 이렇게 합니다. 부족한 것이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전대 있는 자는 가져라 이거예요. 전대 지갑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배낭도 그리하고 검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사라는 거예요. 검. 겉옷은 얼마나 중요한지 팔레스타인 지역에 밤은 춥기 때문에 이 겉옷은 필수입니다. 근데 겉옷이 없는 사람이 많아요. 이 겉옷은 굉장한 재산이에요. 오늘날 우리 패딩 잠바 겨울에 기본이잖아요. 이 추운 겨울에. 그것과 똑같아요. 패딩 잠바가 없는 사람은 얼마나 춥겠어요. 대개 다 패딩 잠바 하나는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지역도 밤에는 겉옷을 입고 자고 덮고 잡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겉옷은 필수품인데 겉옷을 팔아서라도 금을 사라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이따 강의해 드릴게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는 기도된 바 그의 불법자의 동료로 여김을 받았다 한 말이 내게 이루어져야 하리니 내게 관한 일이 이루어져 감이니라. 그들이 여짜오되 주여 보소서 여기 금 둘이 있나이다. 대답하되 족하다. 자, 이 설교 내가 이따 해 드릴게요. 왜 이런 말씀을 했는지 여러분들이 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설명하면 아하 그렇구나. 다 같이 아하 그렇구나. 아하 그렇구나. 설교는 언제나 아하 그렇구나가 터져나와야 돼요. 감탄사가. 놀랍구나 터져나와야 돼요. 우리 국제신학연구원 또 서울금평공학교의 메시지는 언제나 여러분들에게 아하 그렇구나 그 다음에 놀라워요. 이게 터져나오게 돼 있어요. 매 시간마다. 단 한 번도 그렇지 않은 설교를 저는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 안 그래? 그죠?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예, 알려주고 싶은 걸 새롭게 계속 알려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이게 바로 그 성령의 감화와 감동의 역사예요. 말씀의 지혜와 시간, 말씀의 능력은 새로운 말씀을 계속 퍼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오래전에 있었던 말씀이에요. 근데 그 말씀이 우리에게 새롭게 조명이 되는 거예요. 예, 새롭게 조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저를 조명을 비치는 조명이 많거든요. 지금 여기 방송국이거든요. 물론 고프스톱 목사 거실이지만 예, 조명이 비치니까 조명에 따라서 조명 색깔도 넣을 수 있거든요. 저는 이게 핑크색 넣으면 제 얼굴이 뾰족하게 보여요. 예, 뾰얀하게 보이거든요. 근데 이건 방송이니까 예, 그냥 밝은 색으로 제 얼굴을 조명을 주고 있어요. 자, 저는 신학교 때부터 어떤 생각을 갖냐면 이 말씀을 읽었어요. 제가 전대를 가져라. 전대를 가지고 금을 사라. 이 말씀의 무슨 의미인지를 저는 알았어요. 그래서 내가 앞으로 목사가 되려면, 앞으로 내가 이 복음 전하는 사역자가 되려면 반드시 이 지갑, 이 전대에 기름 부음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정말 했어요. 그것은 신학생 때부터 이 기름 부음이 흘러가야 된다. 그래서 제가 지갑이 없었어요. 서울 올라올 때 지갑이 없었고, 주머니에다가 돈을 놓고 다녔어요. 그때 당시에 뭐 제가 통장도 없었어요. 저 30년 전에 뭐 누가 내가 무슨 돈을 놓고 다닐 만한 형편이 안 되기 때문에 통장도 없었습니다. 예. 그리고 그냥 재정 상황은 언제나 바닥바닥. 예. 그러니까 자취할 때 김치찌개를 하면 김치찌개에 넣을 두부나 계란 하나를 살 돈이 없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언제나 저에게는 이 재정은 제가 돌파해야 될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제 주머니를 뒤져보니까 3만 5천 원 4만 원 뭐 정확한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정도 돈이 있었는데 제가 지갑을 하나 살 생각이었어요. 예. 지갑을 사서 그냥 가지고 다니는 게 목적이 아니고 지갑을 사서 축복을 받고 싶었어요. 이 지갑에 대한 전대의 기름 부음 받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백화점에 가면 그때 당시에 악어 가죽으로 된 지갑이 3만 원 정도 했어요. 예, 네, 3만 원. 지금은 40만 원 하네요. 메이커까지 되니까. 근데 그때 당시에는 3만 원이면 메이커, 예, 네, 악어 가죽을 살 수 있었어요. 근데 저는 악어 가죽을 살 수 있었지만
제가 진짜 지금 생각하면 너무 탁월한 선택을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재정 강의할 때마다 이 간증 하잖아요. 예. 제가 결정을 했어요. 예. 제가 이렇게 그 도로가 이렇게 가로질러서 육교가 있잖아요. 육교를 이렇게 지나오는데 할아버지 한 분이 이렇게 앉아가지고 자판을 벌렸어요. 나이타, 지갑, 그 다음에 뭐 볼펜, 그 다음에 뭐 빛, 거울 이런 거 놓고 팔아, 할아버지가. 그러니까 내가 지나가다가 할아버지 이거 얼마예요? 그랬더니 3,000원이래, 지갑이. 예, 가죽 지갑이 아니고 비닐 지갑이야. 이미테이션. 가죽처럼 만든 비닐 지갑. 이 지갑이 3,000원이라고 해서 할아버지 이 지갑 팔지 말아요. 이따 집에 가서 돈 가져올게요.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알았어 젊은이, 근데 누가 안 사가 걱정하지 마. 하루 종일 팔아도 누가 안 사가는데 뭐 누가 사가겠냐 이거야. 그래서 아 그래도 할아버지가 내가 찜했으니까 팔지 마라, 내가 금방 올게. 가려가지고 이제 기숙사에 들어갔어요. 예, 학교 다닐 때니까 기숙사에 들어가가지고 점심때가 이제 됐거든요. 점심때 이제 예, 각 방에 들어가면서 식사하러 갑시다 그랬더니 금식입니다 그래요. 신학생들이 진짜 돈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그 뜨거운 금식이야. 예, 그래서 아이고 그 금식이 아니고 굶식 아닙니까? 내가 그래 그러면 어떻게 알았어요? 그래 돈이 없어 점심 먹을 돈이. 그러니까 그냥 하루에 한 끼만 먹는 거야. 저녁에 배고프고 잠이 안 오니까 저녁밥만 먹는 거야. 아침 점심 금식하고. 그래서 내가 전사님 내가 밥 살게, 짜장면 살게, 갑시다. 그러면 할렐루야 응답 받았네요. 그리고 이제 따라와. 네, 대부분 금식을 해. 그러면서 이제 또 씻고 낚이니까 또 짜장면 산다니까 제가 10명을 데리고 와. 10명 8명인가 10명인가 내가 정확하게 시간이 하도 오래돼 가지고 모르겠어요. 아무튼 제가 그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는데 8명인지 10명인지 모르겠어요. 짜장면 10그릇 살 생각이 3만원이 있었으니까. 그때 짜장면 한 그릇 3,000원이었거든요 지갑 3,000원 주고 사고 짜장면 10그릇 사기로 했어요 제가. 그래서 짜장면 10그릇을 10명을 모시고, 10명인지 8명인지 하여튼 기억은 안 나는데 그분들 얼굴 한 분 한 분 기억이 다 나요. 이름도 다 나요. 예. 예, 권영민도 있었고 전성수도 있었고 또 뭐 이렇게 많이 있는데 그분들이 이제 제가 모시고 이제 육교로 이제 가려고 갑시다 했더니 아니 짜장면집은 저기인데 왜 그리 가 그러는 거야. 요수같이 짜장면집을 잘 알더라고 이 양반들이. 예, 짜장면 사 먹을 돈도 없으면서. 네, 그래가지고 제가 아니 그게 아니고 그게 짜장면 먹는 게 가장 중요한 건 아니고 그보다 더 중요한 일이 좀 있어갖고요 잠깐만 올라가 이쪽으로 갔다가 옵시다 그랬더니 알았습니다 우리 따라와. 그래서 육교로 또 가니까 뭐 건너편에 중국집이 있나 하고 이제 올라왔는데 할아버지 아까 지갑 주세요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아이고 안 돼 그러고 이제 지갑을 먼지를 탁탁 털어갖고 그러면 하나도 안 팔리는데 차가 지나가니까 먼지가 쌓이는 거야. 먼지를 털어가지고 나한테 줬어요. 3,000원 딱 드리고 그리고 제가 그 옆에 이제 따라오신 분들한테 제가 목사님한테 지갑 기도를 받고 싶은데 어떤 목사님이 지갑 기도 한다고 해주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앞으로 주의 종 되실 분들이고 여러분들이 제가 봐도 하루에 몇 시간씩 기도하는 분들인데 저 이 지갑의 기름부음을 위해서 기도 좀 해주십시오. 이 지갑을 제가 백화점에서 3만원짜리 살 수도 있는데 저는 3,000원짜리 비닐지갑을 선택하고 여러분의 기도의 기름부음을 사모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갑 삿돈을 백화점 지갑을 아끼고 제가 육교에 있는 육교표 할아버지 지갑을 사서 축복기도를 받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고개를 끄덕끄덕 하면서 생각지도 못한 일이니까 제가 이제 지갑을 들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짜장면 한 그릇 얻어먹는 죄로 그냥 손을 딱 계속 10개가 손이 포개져 갖고 아버지 박영민 전도사의 지갑에 기름을 부어주, 재정의 기름을 평생 목회하면서 평생 살아가면서 재정에 돈이 떨어지지 않게 이 지갑에 돈이 떨어지지 않게 침을 막 태가면서 그냥 10명이 또 성령 충만한 분들이잖아. 방언도 막 샬라 로카라 할아버지가 놀래버렸어. 뭐 3,000원짜리 지갑 하나 사면서 이런 오두방정을 떠냐 이거지. 할아버지가 놀래가지고 보고 있는 거야. 막 짜장면 한 그릇 또 먹어야 되니까 막 강력하게 기도하고
그래가지고 할렐루야 지갑을 딱 주머니에 넣고 갑시다 해서 기분 좋게 제가 짜장면을 샀던 기억이 나요.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내가 얼마나 재정의 기름을 사모했던지 아시겠죠? 이 간증 하나가 박인민 목사가 얼마나 정말 이 전대를 가져라. 이제는 검을 사라. 내가 왜 이 설교를 해야 되는지 여러분 이제 아시겠죠? 예. 네. 그때 이후부터 저는 지금까지 예. 네. 넉넉하진 않았지만 부족함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다 채워주셔서. 예. 네. 정말 저는 얼마나 이걸 사모했는지 몰라. 주의 종, 그분들이 주의 종들이 아닙니까? 주의 종들에 대해 기도가 얼마나. 그래서 내가,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의 지갑을 한번, 네, 기도를 먼저 빡세게 해야 되는데, 이따 갑시다. 시간이 없어. 자, 지갑을 갖다 놔요. 예. 네. 어노인팅, 네, 통장도 갖다 놓으세요. 예. 맞아요. 지갑이나 통장이나 똑같아요. 전대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 은행이 없었기 때문에 전대 자체가 재정이었어요. 재정. 예, 그러니까 지갑이나 통장이나. 그 다음에 채무통지서 갖다 놓으세요. 채무통지서. 예, 돈 갚으라 채무통지서 있잖아요. 은행에서 온 거. 예, 그거 안 갚으면 뭐 붉은 딱지 붙이겠다 막 겁나게 겁주는 거 있죠. 그거 갖다 놓으세요. 예, 갖다 놓으세요. 그거 갖다 놓고 기도합시다. 네. 또 엄청난 여러분, 아 내가 또 오늘 간증 들었는데요. 전화 한번 할게요. 와, 난 너무 놀랐어요. 내가 전화 할지 말지 모른다겠는데 전화를 해야 되겠어요. 여보세요. 네, 사리 마목사예요. 네. 어, 네, 전화 올 줄 몰랐죠? 네. 개정 얘기하고 있었으니까. 네. 이제 지금 이 생방송 나가는 거 보고 있었죠? 네네 보고 있었어요. 보고 있었구나. 제가 이제 프라이버시니까 이름은 말하지 말고요. 네네. 네, 어디 사시죠? 강원도에 살고 있습니다. 아 강원도에 살고 계시구나. 네네. 언제부터 제 설교 들으셨나요? 작년 2020년 11월부터인가 아니 9월부터요. 9월. 2020년 9월부터. 그러면 재작년이네요, 그죠? 네네. 그러니까 거의 2년 가까이 됐죠, 그죠? 네네. 아 그렇구나. 어떻게 네. 제 소개를 듣게 됐어요? 누가 먼저 들었나요? 이제 제가 교회를 코로나 때문에 못 나가고 있는데 이제 우연히 유튜브로 이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제 알고리즘으로 뜨는 거예요. 아 그래서 보게 됐군요. 네. 그리고 결국은 또 엄마 권사님, 아빠 장로님까지 등록하게 됐잖아요, 그죠? 네네네. 네, 아주 귀하신 분들이고, 네. 제가 그 익산, 전주 가서 만났잖아요. 네네. 군산에서. 네네. 네네. 아, 너무 귀한 분들이에요. 오늘 또 이렇게, 부모님과 통화도 했었는데, 네. 그 기적이 일어났다고, 너무 네. 기뻐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네. 너무너무 그 따님을 사랑하고, 정말 그 마음을 제가 느꼈어요. 아. 최근에 그 신유 집회 제가 했었잖아요. 네네네. 예, 그 신유와 축사에 대한 그런 그 강의를 했었는데 네네. 그 어떤 일이 있었죠? 제가 전식이 있는데 네. 이제 거의 전식이 있은 지 거의 20년 가까이 아 됐어요. 전식이 20년 있었다. 네네. 그래서 그동안 정말 많이 힘들었거든요. 기도를 했는데도 하나님이 기도를 안 들어주시는 것 같고 네, 되게 좀 많이 지쳐 있었어요. 네, 근데 성탄절 이제 지나서 월요일 날인가 이제 그 신유집회 할 때 예전 거 틀어주셨을 때 그래 그때 틀어줬죠. 작년 네, 성탄절 걸 틀어줬죠. 네. 이제 하나님 그 설교를 듣기 전에 그 전주에 제가 천식이 갑자기 더 심해져가지고 약을 더 이상 이제 병원에서는 약이 없다고 더 이상 약을 쓸 수 없다고 듣지도 않고 그래서 절망감이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제가 잠을 왜 못 자죠?
잠만 자면 가슴이 쪼여오는 느낌이 드는 거야. 기관지 자체가 막 쪼그라드는 그러면 느낌이요. 숨을 못 쉬나요? 네, 숨을 못 쉬어요. 아, 그래요. 네, 숨을 못 쉬어가지고 제가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막 달리기 하면 이렇게 막 숨이 차가지고 헐떡거리듯이 제가 새벽에 그러고 앉아 있는 거예요. 잠을 못 자니까 순간 너무 화가 나가지고 약을 던져버리고 약을 안 뿌려버리고 아, 약을 던져버렸어? 네, 너무 화가 나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래가지고 하나님 저좀 고쳐달라고 막좀 이렇게 화가 나가지고 좀 이렇게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아, 그랬구나. 예, 하나님밖에 없다고. 예, 의사도 이제 약도 없다고 하고 하니까. 그래서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저 하나님 저 고쳐달라고 간증 좀할수 있게 그렇게 기도를 했죠.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월요일 날 목사님이 작년 거 이제 신유집회 그거 틀어주시는 거 보고 간절히 기도했어요. 약을 뿌리지 않겠다, 이제. 그러면서 간절히 기도했는데, 갑자기 이제 목사님이 이제 선포기도 하실 때, 아멘, 아멘 했는데, 갑자기 가슴에서, 뭐지? 트름이 나오는 거예요. 맞아요. 트름이나 재채기나 하품이나 이런 구토감을 통해서 악한 게 나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아니, 근데 그 천식을 통해서 그 뒤에 역사하는 그런 어둠의 영이 있었던 거예요. 그럼, 네. 예,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네. 트름이 나올 타이밍이 전혀 아닌데, 갑자기 한번 트름이 딱 나오더니, 기분이 묘한 거예요. 그러더니, 그날 저녁에 약을 안 뿌리고, 잤어요. 근데, 잘 잤어요, 목사님. 어, 할렐루야. 갑자기, 할렐루야. 제가 하루라도 약을 흡입기를 안 하면 못 잤거든요, 잠을. 근데 하루는 예전에도 한 번씩은 그럴 수도 있겠지. 그랬었으니까 그럴 수 있겠지 하고 이튿날에 이제 또안 뿌리고 잤어요. 근데 이튿날도 괜찮은 거예요. 할렐루야, 빵빠레를 울려라. 네, 고맙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이제 앞으로 천식 모든 악하고 더러운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으로 떠나가라. 평생 자유로워 될지어다. 기관지 처지게 자유로워 될지어다. 예수님으로 깨끗한 발을 지어다. 아멘. 다시 한번 빵빠레 울려주세요. 네, 다음번에 통화해요. 네. 자,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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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 자. 제가 왜 지금 통화를 했냐면, 신유 집회를 갑자기 하고 싶었어요. 축사에 대해서. 사실은 제가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가지고, 크리스마스에 대한 집회를 할까 이 생각도 했었거든요. 크리스마스에 대해서, 성탄절에 대해서 또 재작년에 제가 집회를 했었거든요. 예, 성탄과 재림, 뭐 이런 거예요. 근데 갑자기 성령님께서 신유와 축사로 바꾸셨어요. 근데 이 친유와 축사 때 얼마나 많은 사람이 또 병에 나는지 몰라요. 그건 뭐냐면 기적을 주시고 계시잖아요. 다시 말하면 연초 때 제가 또 다른 걸 하고 싶었지만 이 재정의 기름부음에 대해서 강력하게 전해야 된다는 소원이 생겼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분처럼 예? 이분이 지금 천식 20년 동안 천식에서 자유로워지고 점점 좋아지는 것처럼 여러분의 재정 상황도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 그 말이야. 지금 그거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전화를 한 거예요. 지금 쌍뚱맞게 신유 얘기를 합니까? 재정 얘기하면서. 그러나 재정의 자유, 신유의 기름 부음을 통해서 코프소 목사가 신유의 기름 부음이 있죠. 예, 축사의 기름 부음이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이분이 자유로워지잖아요. 이분뿐만 아니라 많은 분이 전화가 왔어요. 문자가 왔습니다. 그것처럼 지금 재정 얘기하니까 재정의 간증이 막 이거 말고도 많은 간증들이 왔는데 제가 이것만 시간이 없으니까 대표적으로 이거 읽어드린 거고요. 여러분이 지금 오늘 지갑기도 전대기도를 할 텐데 이 전대기도를 통해서 또 통장과 또 채무통지서를 채무 변제, 기적적인 변제와 또 재정의 전대에 기름 부어지는 재정의 기름 부음에 대해서 여러분의 선지자를 신뢰하고 그리고 예, 선포하는 선지자, 목사를 신뢰하고 그리고 그 선포의 뒤에서 역사하시는 기름 부음의 영, 성령님을 신뢰한다면 이런 기적이 저와 여러분과도 일어날 것이고 저 또한 그리스 김 지갑 가져와라 빨리 예 가져와 가져와 나한테 가져와
왜냐면 저 또한, 왜냐면 저 가족 공동체입니다. 나는 지갑 없잖아. 나는 지갑 안 가지고 다니잖아. 그러니까 나는 그리스도 가족 공동체니까 패밀리 선교의 대표 지갑을 가져놓고 나도 이 기름 부음으로 고프소 사옥이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여러분들은 지비들대로 기도 제목을 가져야 되겠죠. 예. 네. 그렇게 한번 선포해보자고, 오늘. 오늘 때가 때인 만큼. 아멘이시죠? 자, 자, 성경을 봐야 돼. 나는 성경 외에는 얘기 안 해. 성경대로만 얘기하는 거야. 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전대와 배낭과 신발도 없이 보내었을 때 부족한 것이 있더냐? 가로되, 없었나이다. 자, 예수님이 강력하게 사역하실 때 구름떼처럼 보였습니다. 어? 어딜 뭐 광야에 가도 사람들이 어떻게 알고 찾아왔어요. 예. 예루살렘에 가도 사람들이 막 어? 그 뭡니까? 저기 실로암에 근처 예루살렘에 실로암이 있거든요. 실로암에 가서 막 실로암 소경이 막 눈을 뜨고 막 예? 문둥병자가 치유되고 막 놀라운 일이 벌어지니까 사람들이 막 몰려들었어요. 자,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제자들의 제자 훈련을 위해서 둘씩 둘씩 짝씩 와서 보냈어요. 그때는 이미 예수님의 후광이 있었어요, 제자들한테는. 너희들이 가서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친 자를 거쳐줘라. 그러나 전대, 신발, 배낭 가져가지 마. 너희가 가면 대접해 줄 거야. 병 치료해 주고 귀신 쫓아주면 밥 먹여주고 너희들 융숭한 대접을 해줄 거야. 그럼 받아. 예. 네. 그리고 만약에 너희를 대접하지 않으면 발에 먼지를 떨어. 예. 네. 그리고 다른 데로 가. 이 말씀이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예수님의 인기가 어마어마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인기가 후광이 있는 거예요. 박영민 목사가 인기가 있잖아요. 있어요? 없어요? 좀 있잖아요. 그러면 김석준 사님은 덤으로 인기가 있죠? 없어요? 있죠. 찬양사학자 중에 제일 유명한 전도사가 지금 김석준 사님이세요. 아니 이렇게 많은 전 세계의 사람들이 김석하면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박영민 목사 아는 사람은 김석 다 알아요. 왜? 항상 찬양했으니까. 그 더불어 유명해 졌잖아요. 예. 네. 그리고 노아킴 그 구독 좀 해주세요. 네. 여러분들이 정말 여러분들이 그 이 이걸 이제 성경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게 이때 당시에 전대와 배낭과 신발도 없이 보냈단 말이에요. 그때는 예수님이 후광이 있었기 때문에 아무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근데요 이르되 없었나이다. 이랬을 때 이제는 전대 있는 자는 가져라.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예수님이 마지막 다락방에서 이제 십자가에 매달리기 바로 직전에 이 얘기를 하신 거예요.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면 그때부터는 핍박의 시대인 거예요. 과거에는 핍박의 시대가 아니에요. 제자들이 가면 막 오이고 베드로 사도 아이고 예수님과 함께 있는 거 봤습니다 이러면서 능력도 행해지요. 그러니까 막 예수님의 제자죠. 그러니까 융숭한 대접 전대가 필요 없다니까요. 뭔 필요가 있어요? 밥 주는데. 예? 뭐 필요한 대로 다 주는데. 예. 귀신도 쫓을 능력도 있었으니까.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치고 나면 상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때부터는 예수를 믿는 사람을 이단으로 여기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가두고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는 전대리자는 전대를 가져라. 배낭도 갖고 검도 가져라. 검이 없으면 겉옷을 팔아 사라. 이 얘기는 뭐냐면 핍박의 시대가 온다 그 말이에요. 핍박의 시대는 뭐가 필요해? 전대가 필요한 겁니다. 예수님이 그 상황을 정확하게 간파하고 내가 너희들을 보낼 때 부족함이 없었지만 이제부터는 전대가 있어야 된다. 자, 그럼 여기서 배낭도 알겠는데 검은 뭐냐? 검은 도대체 왜 겉옷을 팔아서 검을 사야 되냐? 이 검은 말씀입니다. 말씀. 너희가 말씀의 검. 근데 보세요. 이게 말이 뭐냐면 너희에게 말하는 기록된 바 그의 불법자의 동료로 여길 받았다. 그러니까 불법자의 동료로 여길 받았다는 얘기 뭐예요? 예. 너희에게 말하노니 예? 그러니까 예언의 말씀 가운데 불법자로 여길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불법자와 함께 있는 그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예수님은 막 엄청나게 환영을 받았는데 이제는 예, 불법자로 그렇게 예, 여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이 그 말에 이해를 못한 거예요. 그러면서 여짜오되 주여 보소서 여기 검 둘이 있나이다는 거예요. 검 둘이 있나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님이 조카다 이 말은 됐다 임마 이 말이에요.
너희가 지금 이해를 못하고 있구나 그 말이에요. 이 검은 이 검이 아니에요. 예, 이 검 틀림없이 베드로가 하나 가지고 있었고 그 다음에 열심당원 시몬이 하나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누가 예수 죽이려고 하면 내가, 그래서 베드로가 길 떠, 말고의 길을 떨어뜨렸잖아요. 감람산에서 예수님을 체포할 때, 예? 로마 고위에 체포할 때 베드로가 칼을 꺼내서 길을, 그래서 검을 쓰는 자는 검으로 망한다 하면서 길을 붙여줬잖아요. 생각나시죠? 첨보는 얘기 아니지? 응. 그 검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말한 검은 겉옷을 팔아서까지 말씀의 검을 사라. 그 말씀의 검. 네. 그러니까 전대와 말씀의 검. 선교사가 필요한 게 뭐예요? 복음이에요. 말씀의 검이에요. 그리고 또 뭐 필요해요? 전대예요. 전대 없으면 꼼짝을 못해. 비행기 타고 가야지. 걸어서 갑니까? 선교사들은요, 말씀, 복음 가지고 나가잖아요. 근데 복음 가지고 나가는데 선교비가 없으면 못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 훈련할 때 이 재정 훈련을 굉장히 많이 시킵니다. 재정. 선교사가 준비되면 하나님은 그 재정을 채운다는 훈련을 시켜줘요. 그래서 모든 선교단체는 선교단체가 돈을 안 줘요. 선교단체는 절대로 재정을 안 줍니다. 어떤 선교단체가 돈 주는 거 보셨어요? 선교단체는 돈을 안 해요. 선교단체는 선교사 파송만 해줘요. 그러면 어떤 사람 파송하느냐? 내가 후원할 교회를 찾아야 돼요. 자기가. 그 다음에 후원금을 생활비를 자기가 보통 뭐 선교사가 150만 원이다. 150만 원 개인 개미라 개미 후원이라고 그러잖아요. 2만 원, 5만 원 막 이렇게 해서 150만 원이 채워져야 파송을 해줘요. 그 얘기는 뭐냐면 재정 훈련을 합격한 사람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이 후원을 받을 약속을 받았다는 얘기는 누군가는 당신을 믿었다. 당신의 사역을 믿었고 당신을 위해 기도해 줄 수 있고 하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안 된 사람은 나 선교에 후원 좀 해주세요. 근데 아무도 관심을 안 가져. 네,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안 해줘. 재정 지원을.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아직 당신은 재정에 대해서 훈련되지 않았다라는 사인으로 보는 거예요. 모든 선교단체입니다. 어떤 선교단체도 선교단체에서 선교사한테 돈 안 줍니다. 그거 아시죠? 선교단체는 신분 보장만 해줍니다. 우리 단체에서 이 사람을 파송합니다. 그러면 선교 파송할 교회를 본인이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후원금이 생활할 수 있는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는 사람만 파송해 주는 거예요. 그 얘기는 재정훈련이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선교사 돈 있든 없든 너 전대도 없이 가면 돼. 가서 원주민들한테 복음 전해주고 얻어먹고 돈 없으면 굶어 죽어.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선교사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재정입니다. 그 다음에 복음이에요. 복음과 재정이에요. 이 두 개는 검과 전대예요. 아시겠죠?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가 돈 없어 쩔쩔매면 성도들한테 구걸하게 돼요. 하나님의 종은 담대하게 이 기름 부음에 선포하고 그리고 축복해주고 성도들이 그 풍성한 대로 감사함으로 드린 예물을 가지고 재정을 사용하고 또 생활도 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거든요. 그런데 월세를 못 내가지고 쩔쩔 매버리면 사역이 안 돼요. 아무 사역이 안 됩니다. 그러면 그 목사님은 기도할 것 같죠? 기도하려고 눈 감으면 월세밖에 생각 안 나요. 주여 월세 이래요. 선교? 상상도 못 해요. 생존, 서바이벌을 위한 목회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런 목회자가 너무 많아요. 그 왜 그럴까요? 재정에 기름이 없어서 그래요. 서바이벌, 그러니까 살아남기 위한 교회.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교회는 선교를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지 목사 생활하기 위해서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 교회는 헌금 거더라도 목사 생활비만 줘요. 그 목사 생활하기 위해서 한 사람 목사 먹여 살리기 위해서 교회가 존재합니까?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리 목사님 불쌍해서요 생활해야 되니까 헌금. 그러니까 그 교회가 선교는 꿈도 못 꿔요.
전도? 꿈도 못 꾼다니까. 그런 교회가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전대 있는 자는 가져라. 그리고 검을, 겉옷을 팔아서라도 검을 사라. 내 생활의 모든 것을 다 필요한 것을 팔아서라도 내게 뭐가 있어야 된다? 말씀의 복음의 검이 있어야 된다. 그 얘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복음은 이미 가지고 있잖아요. 제가 이러면 전해줬으니까. 그 다음에 전대죠. 전대. 이 전대. 예. 전사님 핸드폰 줘요. 예. 네. 이 안에 있는 분 제가 기도해 줘야죠. 그죠? 예. 자, 우리는 복음 전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다 이제 전대를 들어요. 제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전대를 가져라. 지갑 갖는 게 뭐가 중요해요? 그런데 가져라는 말은 전대를 하나님께서 통해서 너희가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해 주겠다 그 말이에요. 아멘이시죠? 전대 기름 부음을 받아야 돼요. 저는 원래부터 이 기름 부음을 사모했어요. 예. 네. 자, 손에 드세요. 지금 내가 축복할게요. 내가 육교에서 그 내 동료 주의 종들이 제 3,000원짜리 이 짝퉁 지갑을 그 침이 튀어가면서 기도했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해요. 그리고 저는 이후에 재정을 가르치는 강사가 됐어요. 대한민국 최고의 어떤 재정, 재정설교는 굉장히 많은 분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재정의 기름 부음이 돌파가 이루어졌어요. 지금 사업하는 분들, 예, 오늘 이거는 선지자를 신뢰하고 여호와를 신뢰하지 않으면 일어나지 않아요. 예, 저는 재정의 기름 부음 받은 목사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역과 예, 이 엔타임 사역을 저한테 맡기셨고 코프쇼 TV를 맡기셨어요. 그래서 이 사역이 강력하게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기름 부음은 흘러가는 거예요. 기름 부음은 멈추지 않아요. 기름 부음은 흘러가야 돼요. 여러분들의 가정이 흘러가고 사업장과 그리고 일터로 흘러가서 이 기름 부음의 역사가 오늘 이 밤부터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 자, 채무 변제 통지서도 다 가지고 계세요. 채무 통지서도. 자, 손을 놓고 이렇게 손을 얹으세요. 여러분의 손을 얹으세요. 네, 제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특별한 기름 부음을 위한 애원적 액션을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믿음의 퍼포먼스를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전대 있는 자는 전대를 가져라. 검, 겉옷을 팔아서라도 검을 사라고 그랬는데 이제 우리는 복음을 가졌습니다. 이 복음이 증거되기 위해서는 재정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채무 때문에 꼼짝도 못하는 열왕기 사장에 나오는 열왕기하 사장에 나오는 그 가부처럼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지금 어려운 형편에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사업도 어렵습니다. 가정도 여러 가지 어려운 난관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오늘 특별히 지난 축사와 신윤을 통해 이적을 행하신 하나님, 오늘 이 재정의 기름 부음에 대한 아버지님 강의를 통해서 주님께서 저들을 재정에 대한 자유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지금 지갑을 그리고 가방을 모든 통장을 놓고 채무 통서를 놓고 기도합니다. 먼저 채무 변제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채무의 영 떠나갈지어다. 모든 가정의 채무의 영 떠나갈지어다. 모든 채무는 순식간에 사라질지어다.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통해서 또 우리의 어떤 지혜와 지식과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 채무가 사라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긋지긋한 채무 빚 성환되게 도와주시고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하나님 아버지 이 채무의 빚이 이 얽힘에서 해방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 면하노니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채무는 해결될지어다. 열왕기하 사장에 기록된 그 기름 부음의 역사로 채무는 변제될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면하노라. 모든 전대 통장 재정상을 위해 축복합니다.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에 기름이 흘러갈지어다. 모든 전대의 기름이 흘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언약의 성실을 위해 마음껏 쓸 수 있는 재정이 흘러들어올지어다. 열방의 재정이 몰려올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라. 이 가난의 영, 채무의 영 떠나가고 만문의 영도 물러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만한 이 모든 재정대 역사는 만문의 영 무릎 꿇어. 예수님 앞에 무릎 꿇어. 기름 부음 앞에 꿇어. 모든 작전실 대원들, 오늘 이 말씀을 시청하는 모든 대원들의
전대에 지갑에 기름음이 흘러넘칠지어다. 평생 나눠주고 베풀고 그리고 섬기며 언약의 성취를 사용할 수 있는 재정이 몰려올지어다. 강력한 재정, 미러클 머니가 날아올지어다. 초자연적인 역사로 재정들이 날아올지어다. 예, 주고 받지 못한 것 되찾을지어다. 사단에 뺏긴 것 다시 찾아올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라. 모든 전대 풍성한 대로 쌀 곳이 없도록 쏟아부어진다는 약속이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재정의 지배자요 재정의 노예가 아니라는 것을 11조 예물로, 아버지 11조 예물을 드림으로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표하게 도와주시고, 2022년부터는 과거의 11조를 떼먹었다 할지라도 주님 회개합니다. 주님의 것을 취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막혔습니다. 그렇다면 2022년부터는 11조 철저히 하겠습니다. 주여, 주님의 것 도둑질하지 않겠습니다. 주님께 도둑질한 거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여, 몰라서 그랬습니다. 인색했습니다. 아버지는 그 재정 때문에 내가 죽을 것 같아서 두려워서 그랬습니다. 이제는 재정의 지배자가 되겠습니다. 11조 원금 꼭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 인색하지 않겠습니다. 언약의 성취를 위해서 믿음으로 드리겠습니다. 옥토에 심겠습니다. 씨를 심겠습니다. 하나님 원컨대 하나님, 이 심은 재정이 이제 재정의 축복으로 하나님의 전능하신 방법으로 채워지게 하시고, 나중에 간증할 때 엄청난 간증들이 속출되게 도와주옵소서. 천사들은 도울지어다. 모든 재정 상황에 도울지어다. 귀신들은 떠나가. 가난의 영 떠나가. 채무의 영 떠나가. 만몬의 영 떠나가. 모든 가정과 사업장 일대에 떠나갈지어다. 오 주님, 강한 기름 부음을 모든 지금 전대에 부어주시옵소서. 지갑에 부어주시옵소서. 2022년부터 부족함이 없게 하소서. 오 멍에가 부러져 버리게 하소서. 기름 부분이라 멍에가 부러져 버리게 하소서. 천사들은 도울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박수의 영광, 빵빠레를 울려라. 이제 모든 상황에 지배되지 않고 모든 상황을 압도할 수 있는, 지배할 수 있는 기름 부음이 임해서 여러분의 삶이 역전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박수로 영광. 제가 아프리카에서 막 사역을 하고 있었어요. 아프리카 막 아이들 모기장 나눠주고, 모기장 5천원 만원밖에 안 하거든요. 예, 네, 만원밖에 안 하는데 모기장 하나면 아이들이 모기에 말라리아 모기에 안 물리니까 모기장을 나눠주고, 막 그 다음에 이제 뻥튀기가도 나눠주고, 막 우리가 우물 파고 막 이렇게 이제 사역을 하고 있는데, 한국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제 전화가 왔길래 받았는데, 여보세요, 받았는데 은행에서 온 거예요 전화가. 예, 네. 뭐라고 하냐면 그 직원이 화가 나가지고 전화가 왔어 나한테. 목사님 어디 계세요? 그래서, 아, 저 아프리카에 있습니다. 그랬더니, 아, 아니, 목사님 말이야, 어? 그, 저기, 그, 교회 채무, 그거, 그, 대출 연기한다고 그 서류를 주고 가셔야지 말이야, 예? 그거 안 해주고 가십니까? 막 이렇게 막 화를 막 내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이제, 그, 이, 이제 좀 빚이 있었거든요. 내가 아프리카에서 나무 하나 딱 붙들고 속이 확 상하는 거야. 하나님, 제가 이 아프리카 아이들을 돕기 위해서 이렇게 교회를 짓고 고아원을 짓고 학교를 짓고, 내가 이 아이들을 이렇게 우리 교회가 하는데 내가 이 은행 직원한테 내가 야단 맞았습니다. 내가 죄적으로도 좀 속이 상하네요. 우리 교회 채무가 변제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 채무는 다 변제됐습니다. 박수로 영광. 이제는 제가 은행 가서 서류 내줄 필요 없어요. 아이고, 서류가 얼마나 복잡한데, 대출 연기 서류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예? 교인 몇 명인지 보고해라. 집사가 몇 명이냐? 뭐 헌금이 얼마 나오냐? 뭐 에? 출석은 몇 명 하냐? 뭐 일일이 다 적어가지고 내야 돼요. 얼마나 그 진짜 몇 푼 내지도 않는데 눈물이 날라오래 진짜.
감사해서 눈물입니다. 이제 내가 너무 감사하고 이제 내가 은행 안 가도 돼. 은행 가서 내가 이렇게 아이고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게 뭐 또 이런 거 안 해도 되더라고. 예. 세상에 아프리카에서 지금 얘들하고 열심히 춤추고 막 예? 할렐루야 하고 있는데 그저나 야단 받으니까 속이 상해가지고 울었다니까 내가. 예. 그러니까 담임 목사로 내가요. 담임 목사 신용이 안 좋으면요. 담임 목사 신용이 안 좋으면 돈을 안 빌려줘요. 예. 그래서 신용 관리를 잘 하느라고 진짜 애도 많이 먹었네요. 저희 유경험자 경험자래.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의 마음을 알아요. 여러분의 마음 은행에서 전화만 와도 덜컹덜컹하고 또 막 빨간 막 압류 통지 막 이런 거 막 빨간 딱지 막 붙여가지고 막 막 무섭게 오거든요. 막 예? 언제까지 변제하지 않으시면 뭐 압류하고 막 어이구 그거 주소 옮겨놓지 않으면요 진짜 그것 때문에 심장마비 걸립니다. 노이로즈 걸려요. 일주일에 한 번씩 옵니다. 그거 언제 은행에 쳐들었지 모르겠고 그 마음을 제가 압니다. 예, 네, 그 마음을 제가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기도해서 여러분 아까 그 트름 하면서 그 20년 동안 천식에 고통당하는 분이 예? 그것도 제가 목이 아파가지고 그 작년에 했던 영상을 보여주면서 기도해 줬잖아요. 근데 그 영상을 보고 귀신이 트름하고 나가버렸잖아요. 그랬더니 숨을 못 쉬고 잠을 못 자는 분이 잠을 잔다고 그러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이거 채무의 영이요. 우리를 빚지게 만들고 막 어떻게든 막 재정상을 악화시켜서 돈 좀 모이려면 사고 나가도 몇 천만 원 나가죠. 예? 자식이 또 사고 오토바이 타고 사고 쳐가지고 또 합의금 물어주죠. 뭐 병 걸려서 또 예? 보험 해약 보험이 날짜가 만기 지난지도 모르고 차 타고 다니다가 사고 냈는데 보험 벌써 끝났죠. 뭐 하여튼 별일 다 해가지고 몇 천만 원 날리고 돈이 안 모이는 거예요. 예? 그 상황을 내가 왜 모르겠습니까? 예? 그래도 성실하게 제가요, 세상에나, 예? 3만 원 저금하러 갔다가 5만 원짜리 주차 티켓 끊겨가지고 내가 울었던 적도 있잖아요. 예? 한 달에 3만 원 저금하는 게 그렇게 힘들더라고. 그래도 제가 그거를 저금, 한 달에 3만 원을 기억해가지고 제가 대출을 1000만 원, 1200만 원 받아가지고 내가 서울영광교회를 개척을 했잖아요. 그 돈으로 개척을, 그 눈물, 주차, 3만 원 적금 하고 5만 원짜리 주차 딱지 끊기면서 그래도 3만 원을 어떻게 만들어 가지고 예? 저금을 해서 대출을 받아서 제가 서울영화학교 개척한 겁니다. 그가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저희 양반 한 그릇 산 적 없고요. 예. 예, 정말 우리 그리스기 말해요. 우리 교회, 우리 집 요즘은 내 제가 그리스기면 뭘 사도요. 왜 샀냐는 얘기는 안 해요. 제가 싸울 일 별로 없어요. 솔직히 말하면 과거에 뭐 샀다, 여보, 주의 종은 언제든 이사를 해야 돼. 이 좁은 집은 아무것도 사지 마. 예, 우리 후라이팬 하나 있고 밥그릇 두 개 있으면 돼. 그래서 밥그릇 두 개 가지고 손님 오면 일회용 밥그릇 슈퍼에 사가지고 대접했습니다. 예, 그래서 막 우는 거예요. 어느 집사님이 우리 집에 와보고 싶다는 거예요. 방 한 칸 단칸방에 사는데. 우리가 단칸방에 사는데 우리 집에 자꾸 오고 싶다고 해서 초대를 했어요. 부부가 왔더라고. 그랬더니 우리는 상도 없었어. 왜냐면 언제든 이사를 가야 되고 내 집도 아니고 옥탑방에 사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에베상 예수님 양 한 마리 들고 있는 그 에베상 있잖아요. 예? 그 저기 나는 선한 목자라 그 에베상에다가 일회용 밥그릇으로 이렇게 이제 대접을 하니까 이분들이 밥을 안 먹고 울어요. 그래서 아니 왜 우세요? 그랬더니 나는요 우리 교회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누군가 이렇게 봤더니 그리스인과 나더래요. 얼굴이 항상 빛이 나니까. 그래서 내가 그때 전도사 강도사인가 목사인가 그랬어요. 그 초창기 목사 때, 부목사 때예요. 예. 저분은 우리 아버지가 재벌인가 보다. 부자, 우리 집사람도 그리스김 사모도 부잣집 딸처럼 생겼잖아, 생긴 게. 나도 부잣집 아들처럼 생긴 게. 강남살이잖아, 내가.
그러니까 잘 사는 줄 알았대. 그래서 집을 초대해 달라고 했던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사는지를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 제가 에베상에다가 그 일회용 밥그릇에다 밥하고 국하고 떠서 이렇게 일회용 숟가락에다가 대접을 했어요. 이분들은 아파트 집이 두 채나 있고 다 부인도 짭이 있고 또 뭐 상가도 있고 뭐 사업도 하고 비즈니스도 하고 대기업 다니고 막 이랬어요. 이분들이 얼마나 잘 살기를 이렇게 저 사람을 행복할까 하고 왔는데 세상에 일회용 숟가락을 얻지 몰랐던 거예요. 이분들이 막 우는 거예요. 몰랐어요. 저는 그렇게 어렵게 살아봤기 때문에, 예, 그래서 그 중고 세탁기 6만원짜리, 중고 냉장고 6만원짜리 가지고 신혼 생활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요즘도 그런 사람은 없어요. 예. 중고 냉장고 6만원. 중고 세탁기 6만원. 혼수가 딱 12만원이었어요. 혼수가 12만원. 예. 그 12만원 가지고 살았어, 혼수.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개정의 기름을 보여주셨어요. 예. 제가 축복하면 정말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어요. 암 환자가 암세포가 사라지고, 막 놀라운 기름, 예? 재정의 역사가 막 나타나고, 그게 뭐예요? 주의종이에요. 주의종은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라다. 예? 많은 사람을 부유케 하는 사람이다. 이게 바로 주의종이에요. 기름공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그래서 저는 특별히 욕심이, 주님이 곧 오시는데 무슨 욕심이 있겠어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주님이 오신다고, 곧 온다고 믿는 목사인데, 예, 특별히 뭐 사옥이 뭔 필요하나, 솔직히 말하면 나는 그래요. 사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서도 도대체 뭐 필요할까? 그냥 거실에서 하면 되지. 가지고 뭐 가끔씩 전화 받으면 미안합니다 그러면 되지 뭐. 그렇잖아. 그런데 또 한편 생각해 보면, 그래, 주님 오실 때 오더라도 또 하나님의 기름부음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종들이 뭔가 이 권세 있게 재정들을 지배하고 상황을 변화시키는 이것들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 사실은 그래서 내가 사옥 얘기하는 거지. 솔직히 말하면 사옥 필요 없어요. 없어도 저는 할 수 있고요. 애써 시집가면 출퇴근 하면 돼요. 가까운 데 살게 해서 굳이 뭐, 예, 저는 뭐 방청객 해서 좀 나름대로 좀 꿈은 있지만 방송 있으면 좋겠지. 막 멋있게 꾸며놓고 막 카메라도 막 장비도 멋있게 해갖고 막 그냥, 예, 진짜 막 멋있게 해보고 싶은데 없어도 아무 상관없어요. 나는 100만 명 깨우는데 꼭 사옥이 있어서만 하는 건 아니야. 나는 사옥 없어도 100만 명 깨울 자신이 있어. 근데 하나님이 그래도 박 목사 올 때 오더라도 내가 사옥은 줄게. 그럴 것 같아. 그래서 구하는 거야. 예. 예. 지비들이 생각할 때 사옥이 필요 없겠다 생각하면 마중물 하지 마. 안 해도 돼. 근데 아이 그래도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러면 한구자 해줘. 한구자 해줘. 예. 사실은 이렇게 방송하는 퀄리티가 없습니다. 대형교회도 이렇게 못해요. 전사님, 그죠? 대형교도 이렇게 못합니다. 이렇게 퀄리티 있게 막 이런 배경, 이렇게 방송하는 코프쇼 TV밖에 없어요. 어느 방송에도 이렇게 못해. 근데 방송 사옥이 지어지면 얼마나 퀄리티 있게 하겠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예, 꿈꾸는 거지 뭐. 나는 꿈의 사람 아니에요. 예, 저기 꿈꾸는 자가 온다. 박인민 목사입니다, 꿈꾸는 사람이. 자,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 결론 내릴게요. 오늘 은혜가 되지요. 네. 이 배낭, 예, 전대, 검, 예, 이것은, 과거와 다른, 그러니까, 여러분도 잘 알잖아요. 선교사는 뭘로 선교하는가? 우리가 선교를 뭘로 하죠? 돈으로 합니다. 재정으로 합니다. 우리는 안 가도 선교 되죠? 그죠? 우리는 했잖아요. 코로나 상황에 못 가잖아요. 그래도 우리는 재정으로 이스라엘 회복 다 하잖아요. 알리아 하고, 그 다음에 또 교회 세우는 거 돈으로 했죠?
기도와 돈으로 하는 겁니다. 못 가도 해버리잖아요. 재정입니다. 만약에 제가 재정을 기른 몸이 없으면 하고 싶어도 기도해드릴게요. 이스라엘 회복을 위해 기도해드릴게요. 네, 교회 세우는데 기도해드릴게요. 알리아 기도해드릴게요. 그 말밖에 못합니다. 계좌번호 부르세요. 보내드리겠습니다. 이건 못합니다. 못합니다. 그러면 실제로 선교는 안 이루어집니다. 근데 그러면 기도가 필요 없냐? 아닙니다. 그 기도가 바로 어떻게 해요? 재정을 가져오는 거예요. 네? 주여, 우리가 이스라엘 회복을 위해 재정이 필요합니다. 언약의 성실을 위해 재정이 필요합니다. 주여 역사하소서. 이스라엘 평화가 있길 원하고 회복이 있길 원합니다. 그 기도하면 재정들이 오고 그 재정을 보내서 선교를 하는 거예요. 예? 그게 바로 역사예요. 그러니까 선교는 재정을 무기로 하는 거예요. 예? 말씀의 검, 재정, 이 두 가지예요. 이 두 가지예요. 그러니까 선교단체, 저는 선교단체 대표잖아요. 예. 몽골, 아프리카 이런 거칠거칠한 나라를 다니면서 이 사역을 했어요. 재정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처음에는 컵라면 끓여가면서 미숫가루 흔들어가면서 그렇게 사역을 했어요. 처음 선교는 그렇게 시작했습니다. 왜? 돈이 없으니까. 예. 와, 예. 마지막에 삼겹살 파티하면 그렇게 감사하더라고. 예. 그렇게 했어요. 지금은 그래도 나 우리 아프리카 가도 내가 좋은 숙소에, 예, 좋은 숙소에 모시고 뭐 맛있는 음식도 먹고, 예, 간 김에 또 아프리카에 좋은데 보여주기도 하고. 예? 김석준 장님 케이프타운 갔었나요? 케이프타운. 아, 그때 갔어야 되는데. 예? 그래. 레소토 갔었나? 예. 아, 남아공 갔었지. 그 다음에 또 어떤 나라? 에티오피아 갔었죠. 그때 가자 할 때 무조건 갔어야 돼. 코로나 되고 나니까 후회되죠. 이야. 케이프타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 남아공 케이프타운은요. 와,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아름답게 지었을까? 예. 정말 감탄사가 말도 못해요. 하나님이 선교하는 사람한테 보너스로 보여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역도, 이스라엘 사역도 여러분 저 따라오면 수지 맞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회복이, 지금 이스라엘 갈 수 있습니다, 지금. 예. 그래서 제가 올 봄에는 꼭 갈 겁니다. 어떻든 갈 겁니다. 가서 내가 해야 할 일이 많아요. 그러나 그것도 전부 다 재정으로 하는 겁니다. 가면 모든 게 재정이죠. 가는 교회마다 제가 몇백만 원씩 다 드릴 거거든요. 가는 교회마다 몇백만 원, 예? 뭐, 천만 원씩 드려야 될 거 아닙니까? 사역하라고. 예? 예배 들 때 좀 먹으면서, 어? 이렇게 막 얼마나 많은 돈이 들겠습니까? 가서. 예. 그렇지만 그럼 만약에 내가 아무것도 안 가지고 네, 기도하러 왔습니다. 그러면요. 그분들이 저를 환영할까요? 안 합니다. 예. 그러니까 재정이 무기입니다. 무기. 예. 무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함께 그렇게 재정의 기름 부음을 꼭 받아서 언약의 성취를 위해서 하고 여러분의 가정의 기도 제목, 예. 코프소 패밀리는 코프소 패밀리 선교회를 통해서 코프소 패밀리 코프소 TV 사옥이 만들어지는 게 이제 기도 제목이고 또 여러분의 가정은 여러분의 가정대로 기도 제목을 딱 놓고 기도해서 한번 올 주님이 더디 오신다면 그러니까 올해 안 오신다면 내년 송구영신 예배 끝나고 내가 간증 한번 들어볼게요. 예.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네, 모르겠어요. 오래 오실 것 같아요. 저는 그냥 오셨으면 좋겠어요. 곧보소 사옥이고 뭐고 주님 오시면 좋지. 그까지 것. 예? 그냥 올라가 버리면 되지. 예. 그렇지만 오실 때까지 꿈은 있어야 되니까. 아멘. 박수 박수 박수. 빵빠레를 울려라. 자,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좋아요.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자, 오늘 김석준 사님 오셨기 때문에 특별히 노아킴 사이트 구독자 드리겠습니다. 노아킴 보여주세요. 네, 여러분 노아킴 김석준 사님이 노아거든요. 예, 이름이 잉글리시 네임이 노아인데 김석준 사님의 그 나는 뭐 스톤김이 좋은데 그 노아킴으로 우리 교회 찬양을
이렇게 기타 연주라든가 이런 것들을 올렸어요. 그래서 이거 은혜가 되거든요. 우리 교회를 알리는 거고, 결국은 우리 교회 찬양의 기름 부분을 알리는 거기 때문에, 노아킴 그거 좀 눌러 주십시오. 노아킴. 노아킴, 네, 올라왔습니다. 그거 누르면 주소창 찍으면, 주소창 찍으면 구독 나옵니다. 아, 나도 눌렀습니다. 아, 구독 안 돼 있네, 이거는. 예, 나도 방금 눌렀습니다. 네, 오늘 1000명 넘어야 됩니다, 이거. 예, 노아킴. 노아킴 부탁드립니다. 예. 이래 주소창 찍으면 구독되는지 안 되는지 알고 구독 누르면 됩니다. 예. 아, 많이 누르고 계시군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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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한 번 더 올려주세요. 예. 그 커플소 패밀리 성교회 마중물 계좌 좀 올려주세요. 커플소 패밀리 성교회 마중물 계좌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축복기도 했으니까 여러분도 감동되신 분이 있을 것 같아서. 예, 커플소 패밀리 성교회 이번에 법인이 나왔습니다. 법인. 아, 드디어 12월 31일 마지막 주간에 법인이 통과돼가지고 법인이 나왔고, 이 법인으로 통장이 개설됐습니다. 이제는 이 후원하신 분들 연말정산 가능합니다. 너무 기뻐요. 예, 연말정산 가능해야 돼. 예, 연말정산 가능하는, 네, 한 번 더 올려줘. 예, 올라가 버리니까. 연말정산 가능한 통장이 만들어졌습니다. 고부소 패밀리 성교회가 법인으로 등록됐습니다. 네. 메모해놨다가 감동되면 항구자 부탁드립니다. 마중물 항구자 부탁드립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방송국을 멋지게 세워볼 그런 마음으로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컨 채널 한번 더 했어요. 세컨 채널. 자, 세컨 채널 한번 올리고, 어제 들어오신 분들은 거의 대부분 했는데, 오늘 또 새로 들어오신 분이 있을 것 같아서, 코프소 TV 세컨 채널은 본 채널이 문제가 생겼을 때, 세컨 채널로 생방송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세컨 채널과 본 채널은 올리는 게 좀 다양합니다. 다릅니다. 그래서 본 채널 보는 분들도 세컨 채널 봐야 합니다. 왜냐면, 너무 많은 영상을 올리기 때문에, 너무 많은 영상을 올리기 때문에 본 채널만 다 올릴 수 없어서 세컨 채널도 올리고 있습니다. 다릅니다. 그래서 꼭 세컨 채널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자, 세컨 채널. 네. 세컨 채널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누르시면 구독됐는지 확인할 수 있죠? 네, 세컨 채널 부탁드립니다. 네, 다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주소창 누리면 구독됐는지 안 되는지 할 수 있거든요. 네, 마중물 헌금 나눠서 해도 상관없습니다. 상관없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관심 가져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는 시청자들이니까 광고하지 않거든요. 코피소 TV는 광고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많은 분들이 시청을 하기 때문에, 광고하면 그 유튜브에서 돈을 주는데 여러분들이 보기 힘들기 때문에 광고를 안 합니다. 근데 가끔씩 광고가 나오죠. 왜 나오냐면 우리가 저작권을 침해해서 그래요. 저작권 있는 영상을 올리면 광고가 나옵니다. 우리 영상에. 근데 그거는 우리한테 돈 주는 게 아니고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분한테 줍니다. 그러니까 우리한테 10원 하나 안 줍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광고를 올리면 유튜브에서 많이 주겠죠, 돈을. 근데 안 받습니다. 우리는 신청을 안 했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안 할 겁니다. 순수하게 후원자들의 후원금에 의해서 이 코피소 방송은 주님 오실 때까지 진행될 겁니다. 그래서 그냥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코피소 패밀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자, 감동 오는 대로 하시면 되겠고요. 고맙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고 축도 레벨을 마치고 10시 반까지 기도할 거예요. 다시 한번 머리에 손을 주세요. 내가 예수 면하노니 모든 병에서 노임받을지어다. 사단마귀 귀신 역사 떠나가라. 사단마귀 귀신 역사 떠나가라. 천사들은 도울지어다. 더러운 귀신들아 물러가라. 오라바 산다라 바바디아 라바바디아. 모든 병에서 노임받을지어다. 이제 오늘 이 시간에 재정의 자유를 얻을지어다. 모든 환경의 얽힘에서 풀릴지어다. 강력한 재정의 기름부음으로 멍에는 부러지고 이제부터 재정들이 사방에서 몰려올지어다. 예. 그리고 이 재정의 기름부음이 코프소 사업을
그 통해서 이 기름 부음의 역사를 다시 한번 보게 될지어다. 예, 하나님께서 준비한 재정의 기름 부음을 통해 준비한 그 역사를 우리가 보게 도와 주시옵소서. 모든 가정의 예, 기도 제목들, 재정에 대한 기도 제목들 다 응답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아버지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